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마법의 성으로 가요의 클래식을 만들었고 편지라는 곡으로 이별 노래의 정석을 만들었고 한동준, 이소라, 박효신, 아이유를 넘나들며 수많은 명곡을 남긴 뮤지션 김광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황가영 씨가 광진 오빠 나오신다고 해서 고릴라 업데프터 했다고 막 웃으셨는데 가영 씨 오빠 맞으시죠? 네. 네. 좀 낯익은 이름들이 나오네요. 아, 그럼 아직. 네, 네. 제 팬들. 익은 이름이신가요? 네. 네.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 최영심 씨. 김광진 가수님 나온다고 해서 고릴라 앱 깔았네요. 오늘 광진 님 라이브 하시나요?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시간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앱부터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깔고 뭐 그러시네요. 네. 처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어울림이라는 분께서 오늘 라이브 기대되는데요. 짜장면 먹으며 들어볼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 노래 라이브 해야 돼서. 네, 하기 네. 전에는 좀. 네, 노래 한 다음에. 아, 끝나고 안 드시는군요. 네. 네. 어울림 씨는 혼자서 짜장면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 괜찮죠. 예. 네. 샘나네요, 저는. 자. 스튜디오에 이제 관객분들이 방청석에 오늘 관객분들을 모시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살짝 부담스럽거나 그러시진 않으신지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공연이 있어서 아, 네. 약간 연습하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관중분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네. 하게 되니까 아,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5892님께서는 광진님 푸들머리로 바꾸셔서 저 깜놀했어요. 네. 그동안 직장생활 하셔서 못하시던 거 다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 이게 푸들머리라고 얘기하신 너무 멋지십니다. 아무튼 그냥 뭐 예. 저는 김광진 선배님을 진짜 매번 이렇게 TV에서만 뵙다가 오늘 처음으로 실제로 뵙는데 그냥 늘 예전이나 되게 오래전 예전에 TV에서 뭐 브라운관으로 보던 모습이나 그냥 똑같으신 것 같아요. 머리만 감사합니다. 기르셨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아, 다행입니다. 머리는 언제부터 네. 기르셨어요? 네, 머리를 이렇게 좀 제가 원래 좀 직모라 이렇게 손질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오히려 기르니까 조금 더 편하죠. 아, 편하세요. 네. 네. 굉장히 네, 자주 안 감아도 되고. 예, 네, 좀 티가 덜 나잖아요. 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비슷하신 네, 거예요. 그죠? 네. 네. 안 감아도 좋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네. 네. 공감하셨어요. 그렇게 약간 곱슬 머리로 만들 때도 좀 강하게 해야 네. 네, 좀 가끔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원래 기르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우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씨가 김광진님 콘서트 대충 10년 기다렸다고. 네.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따가 네.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네, 3월 24일, 25일 대학로에서 네. 6년 만에 공연을 하게 돼서 되게 설레고 네. 네, 팬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고. 10년 기다리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놓치면 이제 10년 되는 거죠. 한 번 놓치죠. 네, 한 번 네. 놓치면 10년 되기 때문에 네.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왜 이렇게 공연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사연은 많은데 네, 어쨌든 다시 하게 네. 돼서 되게 네, 기쁘고 이번 공연 그 주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다시 만날 때까지요? 네, 지금 이번에 하시고 또 얼마나 또 쉬시려고 다시 만날 때까지 네, 다시 만날 좀 자주 만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왠지 이번에 오랜만에 하시는 공연이 이제 자주 우리가 객석에서 무대에 서 계시는 김광진 씨를 볼 수 있는 뭔가 이게 신호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연이 특별한 컨셉이라고 하던데 어떤 컨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번 공연이 이렇게 약간 90년대 뮤지션이 시리즈로 매주 다른 뮤지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루어지거든요. 릴레이 네, 콘서트 예.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임지훈 선배님, 사랑의 설물, 네, 네 김현철 네. 씨, 저 그리고 권인하 선배님, 김장훈 씨 이렇게 네,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서 그때 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임지훈 선배님은요 제가 대학교 때 네. 그 서대문에 네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푸른 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푸른 극장이요? 네, 거기서 이런 포커 가수들이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공연도 하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도 거기 가면 이제 한 곡 정도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유망주. 아, 네. 네, 그런 상황. 아, 유망주셨어요. 네, 김광진 선배님께서. 네, 네. 그리고 임지훈 선배님은 네. 그 당시 워낙 인기도 좋으셨고 네. 넘어서 1시간 코너 하셨고. 와. 노래 정말 잘하시고 네, 그런 선배님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선배님도 저희 앞에서 공연하고 하니까 좀 찾아뵙고 저도 오랜만에 찾아뵙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대선배님과 유망주였던 네,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 릴레이 콘서트 이름이 응답하라 8090이더라고요. 네. 응답하라 8090 릴레이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이렇게 만나서 릴레이 콘서트를 하시네요.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박용순 씨는 김광진님 반갑습니다. 예전 K본부 라디오에서 잠시 진행하실 때부터 너무 좋아했다고. 장유희 씨는 오늘도 귀정아 제대로 하겠네요. 수많은 명곡들 열심히 따라 부를게요 하셨고요. 강은희 씨는 오늘은 8시까지 출근이라 김광진 오빠 라이브 들을 수 있겠네요. 아싸 하셨습니다. 이정옥 씨는 어서 오세요 김광진님. 늘 친근감 있는 편안한 인상이 노래만큼 좋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근데 아까 입장하실 때 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죠. 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 깔렸었는데 김광진 씨의 가장 큰 히트곡이죠. 네. 네. 오래전 이제 오래됐어요. 그죠? 네. 1994년에 발표한 노래니까요. 그렇죠.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뭐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뭐 가요톱텐 뭐 이런 프로그램에 그 백동우 군이었죠. 네, 그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막 1위 하고 이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국에서는 김광진 씨도 직접 이렇게 직접 부른 버전도 있잖아요. 네. 방송국에서는 그 누가 부르는 걸 좀 선호했나요? 그 당시는 정말 그 모든 버전이 많이 나왔고 네. 이제 백동우 군이 불렀던 버전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정말 인기 폭발이라는 게 뭔지 정말 노래가 뜬다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경험했고 예 네. 약간 진짜... 좀 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에 어디를 가도 네, 마법의 성이 어디를 나왔어요. 가도 마법의 성이 나왔어요. 네. 지금도 많이 흘러 나오지만 네. 백동우 군은 혹시 지금 뭐 하는지 연락은 하시는지 지금은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요. 혼자 이제 솔로 앨범도 발표한 적이 있고 아, 뭐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연락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이제 2024년인가요? 네. 네 내년 이제 마법의 성 나온 지 딱 30년 딱 됐네요. 네. 지금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자, 근데 김광진 씨 본인에게는 네, 뭐 선배님이 만든 노래 중에 워낙에 히트곡들이 많거든요. 1등으로 꼽는 노래가 이 노래인가요? 아니면은 마법의 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노래인가요? 오히려 이렇게 곡을 많이 썼는데 좀 기억을 잘 못하실 만큼 쓰셨거든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소외된 노래들에 또 좀 그 학교 못 보낸 자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안 알려진 노래들도 좀 어떻게 알렸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이렇게 네. 모아서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이제 김광진 네. 씨의 그 감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좀 공연을 열심히 해서 네, 무대에서 네. 많이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LP로도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그건 어떤 컨셉의 LP인가요? 일단은 저 CD로 했던 음원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이 많아서 네네. 네, LP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한 4월이면 첫 번째 LP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네.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야. 저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갖고 소장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뭐 소장의 의미로도 그렇고 LP가 다시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 저희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LP에 대한 기다리시면서 예찬을 그렇게 한참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오래 했고 녹음도 많이 했고 예전부터 음악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LP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CD에 속았네. 그러니까 LP가 반드시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라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 CD에서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는 영역을 LP가 좀 커버한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으로 힘 있고 이렇게 전달되는 감이 CD보다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예, 저 요즘에 그런 그 저기 그 중고 마켓에서 LP를 많이 사고 그러고 있어요. 아, 저도 뭐 그러고 네. 있는데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죠. 네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LP는 가장 싸다고. 아, 그 정도로 그렇군요. 계속 LP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다시금 또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뭐 그 기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영식 씨가 2012년 윤도현 씨가 진행하는 음악 방송 첫 회에 방청을 갔는데 아. 노영씨 저희 카페 단골이거든요. 네. 김광진님께서 게스트로 오셨었대요. 저와의 거리 1m 거리여서 마치 눈, 귀, 호강 제대로 하고 왔었던 추억이 떠오른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호강이랬는데 호강이라고 써주셔서 호강이라고 읽었네요. 호강 네. 네. 작가님 때문에 제가 호강하네요. 안효은 씨가 메시지 주셨습니다. 마법의 송도 좋고 편지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를 네 편지를 네 들어볼까 합니다. 아 저도 사실은 가장 듣고 싶었던 네 곡이거든요. 네 아 저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데 오늘 이렇게 김광진 씨 모시고 라디오 버스킹에서 편지를 들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기네요. LP 카페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라디오 버스킹도 좋고요. 자 지금 라이브석으로 가셔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희 씨가 네, 의사 집안으로 유명하시던 부모님께서 가수하신다고 하실 때 반대 안 하셨나요? 이렇게 메시지도 주셨는데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박수로 한번 김광진 씨의 라이브 편지를 청해 들어볼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아 이별로 받아 So
김광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편지 듣고 오셨어요. 유진아 씨가 와 정말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아기 이유식 먹이다가 겜동 하셨습니다. 이영희 씨가 저 걷고 있는데 울컥하네요. 떨림이 더 좋아요. 절대 다시 라이브로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우와 영광입니다. 저 첫 소절 나오자마자 딴 생각했잖아요.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아마 이 노래에 많은 분들이 그 선율의 그 추억과 기억들이 다들 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박선희 씨가 귀한 노래 이렇게 듣다니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그 제가 막 기억나는 그 시절들은 저희 미니홈피 한참 유행일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고 나서 이 노래 그냥 BGM으로 띄워놓고 네. 제 친한 동생도 그걸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띄워놓고요 그냥 잠수를 탔어요. 이별 통보도 안 하고. 예. 네, 그래서 진짜 나쁜 놈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들어. 홍승진이라고 있어요. 네. 이름도 밝혀주시고. 이 노래라는 게 한 3분 정도의 그런 매체인데 본인을 이렇게 강하게 추억으로 끌고 가는 걸 힘이 있죠. 네. 이 노래는 또 정엽 씨 노래도 뭐 많이 있습니다. 비교할 네. 수 없을 만큼 저는 전 계속 지금도 약간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2711님께서 사실은 이 노래가 김광진 씨 아내분의 실제 스토리라면서요. 뭐 사실 얘기를 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지겹게 많이 얘기하셨었겠지만, 네 우리는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이게 사실은 이제 노래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데요. 보통 이렇게 반주 먼저 녹음하잖아요. 네, 네 반주 녹음하면. 그리고 나서 음악을 완성하고 가사가 없습니다 보통. 네. 그러고 나면은 보통 녹음실 날을 잡아요. 네. 그래야 그날까지 이제 뒤로 그렇죠. 가사를 쓰고 녹음을 하고 마감 날을 잡아요. 네, 마감을 잡습니다. 네. 가사를 못 쓰면 그걸 날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녹음실은 돈을 지불을 해놓고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선배님도 그러셨구나. 네, 그거 다 비슷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인천에 살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동부이천동에 있는 서울 녹음실에 아, 네. 예, 거기에 이제 가서 녹음하러 가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고속버스에서 예, 제 와이프랑 가사를 썼던 건데 이제 그 같이 쓰셨어요? 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아, 제 와이프랑 이렇게 그 당시 약간의 삼각관계가 있었던 그 남자분이 네.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두 명에서 고민하다가 예, 이제 그분이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답장 없으면 그만 편지를 보내겠다. 예, 그런 모티브에서 가사를 쓴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뭐 노래 처음에 썼을 때는 저는 좀 별론 것 같다 가사가 네, 가사가 좀 너무 처량하다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노래를 녹음을 하고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음악하는 게 녹음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녹음실에서는 다 소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CD나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자동차에서 딱 틀어봅니다. 대부분 모니터 네네. 마지막 모니터를 자동차에서 스테레오로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녹음실은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 있으면 대부분 맞아요. 어떤 음악이 다 좋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들릴 때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한데 이 편지를 이제 딱 차에서 딱 틀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네, 그 눈물이 나서 약간 이건 승자의 기쁨의 눈물.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노래가 좀 죄송합니다. 심심한데 이렇게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건가. 네. 근데 사실은 자기 노래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지. 그렇죠. 네, 그냥 네. 뭐 그냥 오히려 막 그 자기 노래는 자기 목소리 좀 별로 듣기 싫고 막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근데 단점이 많이 보이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했지? 뭐 약간. 근데 눈물이 흐르셨어요. 와. 그러니까 조금 뭐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다른 노래는 제 노래 듣고 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가 노래 부르자마자 네. 자기 노래 듣고 막 이렇게 정상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이상하게 편지는 가사를 들으면서 멜로디를 들으면 막 그 안에 막 생각하게 되는 그
그 여백이 더 많이 느껴져요. 막 내 이야기를 거기다 더 담게 되고 네. 좀 그런 마력이 있는 네,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광진 씨가 직접 추천하는 네, LP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저희 뭐 3, 4부 시간 때문에 음원으로 지금 듣는다고 하시네요 밖에서. 김광진의 진심. 진심이네요. 네, 진심. 네. 이거 3부에 올게요. 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요.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수 김광진 씨 모시고 라디오 버스킹 하고 있는데요. 소정삼 씨가 메시지 주셨네요. 가창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고음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김광진 님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건 진심이 담겨서가 아닐까요? 진심. 이 노래는 진짜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같아요. 다시 한번 용기 내볼게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4582님께서 김광진 씨도 집에서 LP를 모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네, 예전에 LP 시대에는 정말 많았었고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이 정리하셨다가 이제 네, 다시 이제 다 그 LP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떻게 정리했다가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LP를 좀 모으는 네.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 테이프 CD 모으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런 재미가 좀 다시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제 딸이 그 요즘에 이제 LP를 모르다가 네네. LP를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팝 그룹들 네. LP를 샀는데 신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음원으로만 듣다가 그죠? LP 실물을 딱 보니까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턴테이블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죠. 진짜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장을 한다는 게 약간 정말 팬들은 LP를 사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많이들 네. 좋아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는 좀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까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따님께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아빠가 좀 그런 가수였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근데 아마 그 표정이 갑자기 네네. 약간 네. 네, 90년대 살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무런 그냥 예전에 가수였었다 뭐 약간 그 정도 엄청난 네. 양의 네. 음반을 네, 판 진짜 그런 대단한 가수 이번에 공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보여줘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되시겠는데요. 네. 가족이 제일 부담되거든요. 네. 네. 5311님께서는 오늘 야근이라 사발면에 물 붓고 듣고 있는데 자꾸 볼륨을 크게 더 크게 하고 듣습니다. 그냥 좋네요. 감성 자극 제대로라고 메시지 주셨고요. 7462님께서 조만간 첫 LP 구매하려고 했는데 김광진 가수님의 LP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오, 한 장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씨가 아까 메시지 노래하시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의사 집안으로 유명하시던데 부모님께서 가수하신다고 하실 때 반대 안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 다시 드려봅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네. 막내셨어요? 네. 네. 이제 자식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별로 반대 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쯤은 네. 부모님이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형님 누나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했어요. 아, 야, 네. 정말.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악기를 다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아주 꼬마 때부터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네. 혹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 좀 계셨나요? 음악은 그냥 좋아하시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형님 누나들이 있었어요. 아 전공을 하셨어요? 네네. 피아노를 전공하신 누나님이 있으셨고, 야. 그래서 형님 누나들이 시향하고 협연도 하고, 네, 시향하고 협연을 하면 그 보통 바이올린을 하면 선생님이 한 1000번 정도 연습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1000번을 연습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강제로.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음악적인 언어로 저는 이렇게 되게 편하게 멜로디를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그걸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그 집안 이야기를 했지만 김광진 씨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요. 국내 최초 금융 전문가 출신 뮤지션이라는 타이틀이 아시는 분도 뭐 다 아십니다만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솔로 1집이 SM 기획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마법의 성 전에요. 네. 네. 9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법의 성이 히트를 쳤음에도 약간 불안해서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안 다니시죠? 아, 지금은 네. 언제까지 혹시 다니셨어요? 2013년까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와. 직접 오래 다니셨어요.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라이브가 가능한 가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가수 활동할 때 그냥 동시에 출근도 하고 활동도 어떻게 겸하셨어요 그거를? 뭐 직장에서 열심히 출근을 했고요. 저녁 때 밤에 라디오 좀 출연하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다니다가 2013년 14년도에 딱 그만둘 수 있었던 계기는 또 뭐가 있었나요? 아, 그 제가 이제 증권업계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증권업이라는 게 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네. 좋았기 때문에 한 10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런 좀 부침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 네. 경쟁이 심하고 네. 성과가 조금만 나쁘면 약간 압박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네. 와 그런데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네 뭐 주변에서 혹시 만류하시거나 안 그래도 4821님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분이나 가족들의 만류는 없었나요 이렇게 그때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밥은 할아버지 댁 가서 먹으면 되는데 학원비는 누가 대? 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죠. 네. 근데 선배님 보면은 너무 그때 그 일도 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최영심 씨는 광진 오빠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잊지 않고 SNS 메시지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아, 와 이렇게 오래된 팬분들과. 그런 소통이 있으신가 봐요. 예전보다 이제 이제는 좀 저도 나이를 먹고 좀 철도 두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저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고맙다는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냥 뭐 철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좀 이렇게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분 덕분에 음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팬들이 있기에 또 김광진 씨가 계신 거죠. 3030님께서 아까 광진님 라이브 들으니까 하루에 피곤이 다 날아갔어요. 방청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공연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네, 공연장에서 또 뵙는 김광진 씨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또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그 맛만 살짝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 곡 더 라이브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좀 새로 발표했던 근래에 그래도 발표했던 새 노래인데 지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요.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이 노래에 관해서 이야기는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지혜. 스쳐가고 있어 발버둥을 쳐봐도 한 걸음도 앞서갈 수 없어 그래도 해야만 할 일이 있어 위험한 순간이 올지도 몰라 허락허락 이대로 물러선 채 포기하긴 싫은데 널 구해야 해 널 찾아야 해
줄 널 소중한 널 이제 널 놓친다면 널 지나친다면 사라져버려 남겨진 신앙 다 놓쳐버린 채로 또 하루 보내고 말았지만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이 너를 생각해 처음처럼 널 놓친다면 널 지나친다 진 시간 아무 소용 없어 내게 We'll find the way, we'll find the way. Only take me to the heart of your mind. 두 번째 라이브곡 김광진 씨의 지혜였습니다. 4811님께서 너무 눈물 나요 이 노래 오늘 뭐 눈물바다예요. 네. 지혜가 누군가요? 그냥 지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떤 지혜인가요? 약간 생각은 그 SF 영화에 약간 왜 이렇게 비밀을 푸는 그런 인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막 찾는데. 네. 계속 도망가야 되는. 네, 그래서 약간 지혜 사람 이름도 되는데 약간 열쇠를 푸는 그런 의미도 되고. 네, 네. 위즈덤 같은 의미도 되고 항상 네.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약간 여러 가지 의미를 네, 가지고 노래는 있습니다. 참 멜로디가 아주 잘 외워집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런 네. 노래가 참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송지영 씨도 와 지혜 좋아요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고 4297님께서 저 인별그램 보고 옆 방송에서 넘어왔어요 제 인생 노래를 만들어준 광진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인별그램 하세요? 네 요즘에 공연을 홍보하려고 네. 네 많이 한지 오래 네. 안 되셨죠? 예전에 하다가 좀 한 몇 네. 년간 안 했고요 네, 네 이제 좀 급하다 보니까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왠지 선배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놀랐고요. 저도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가 저도 어디 뭐 이렇게 소통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너무 좋았던 게요. 네. 그 방송 기다리면서 이렇게 라이브도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올려서 이렇게 방송 또 좀 참여해서 보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따가 제가 LP도 좀 약간 의미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저 부스에서 네.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바꿨는데 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LP가. 보내드리면서 그 노래를 띄워드릴까 해요. 그 네네. LP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은 팝을 제가 좋아하는 걸 가져왔다가 네네. 저 기다리면서 L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제가 좋아했던 LP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거 너무 좋아서 이제 LP를 샀는데 네네. 좀 운이 없으셨는데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예, 별로 안 알려지고 저만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귀한 LP예요. 그래서 사실 방송국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름을 처음 네네네. 들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 여기 관계자분이 가서 헐레벌떡 가셔서 막 죽기 살기로 그 많은 데서 찾아갖고 지금 딱 성공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 혹시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레코드 한번 장재현님인데 네, 장재현 이 방송 님. 듣고 계시면 정말 눈물 나실 것 같아. 너무 너무 좋으시겠다. 네. 정말 뭐 개인적으로 네. 모르신데요.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서 근데 이제 작곡하신 분들이 저희 이제 가요계에서는 이제 김명건 선배님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 유명하시죠. 네. 인디안 인형처럼 작곡하시고 맞아요. 정말 명곡 많으신 히트곡들 정말 많이 쓰셨는데 히트곡 정말 많으신 분 정말 네. 감각 좋으신 분이 쓴 발라드고 이분이 약간 고음이 약간 폭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분보다 좀 안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혹시 리메이크하면 한 반기 정도 낮춰야 되는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아 장지현님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LP로 아니, 딱 나가는데 아니, 선배님 근데 오늘 네. 선배님이 주인공이신데 너무 장재현 씨 얘기를 너무 네.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 이거 어쨌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 정말 아 기분 좋으실 겁니다. 네. 아 이제 뭐 김광진 선배님 뭐 모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이제 이번 공연에 또 그리고 더 클래식 원년 멤버 그 박용준 씨도 같이 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너무 정말 고맙고 이제 저랑은 이제 제 데뷔 때부터 같이 항상 제 노래를 거의 다 편곡해주고 제 정말 음악에 네. 옷을 입혀준 예 뭐 네, 마법의 성 편지 뭐 동경선녀 여우야 다 그분 편곡인데 공연장 찾아가시는 팬분들한테는 뭐 더 없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추억도 많이 있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런 이제 좋은 음악적인 동료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네, 많은 분들이 노력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음악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아까 초반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연 날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3월 24일 25일 대학로에서 공연하니까 예 표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좀 서둘러 주시면 예 그래도 같이 좋은 시간 아까도 메시지 오셨는데 겨우 몇 열 이렇게 그 예매하셨다고 자 여러분 시간 없어요. 좋은 자리는 이렇게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김광진 씨 라디오 버스킹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그 추천해주신 그 LP 장재현 철새의 편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